사랑의 일기장 배포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는 매년 가을 전국의 초등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어린이들의 일기를 책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와 시장을 갔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길에다 담배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택시가 빈차들이 많아도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할머니나 애들이 많으면 잘 안 태워주는 기사 아저씨들이 많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었다. 4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써오고 있는 아라는 최근 들어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어른들의 행동을 일기에 적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또래의 여자 어린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아저씨들,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서로 싸우는 대학생 오빠들과 경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비춰진 어른들의 세상은 아라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라처럼 사랑의 일기를 쓰는 어린이는 모두 60여만 명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성민이는 불법과 타락이 판치는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며 아예 선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4학년 오상이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뒤 자살한 노인을 보며 왜 노인들에게 어른들이 무관심할까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5학년 혜영이는 초음파 검사와 중절 수술로 미래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아져 성폭행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아이들의 일기는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폭력과 무질서, 무인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습니다.